전라남도가 산림복구를 위해서 매년 엄청난 금액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산림과 자연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드리지 않아도 될 예산입니다. 모순의 현장을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미역추의 주요 서식지인 순천만 인근의 동천 하구입니다. 축구장 면적의 5배인 3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인근 부지가 양미역추로 뒤덮여 있습니다. 최대 3미터까지 빽빽하게 자라나는 양미역추 탓에 주변 식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또 뿌리로 번식하고 그다음에 또 꽃씨가 또 번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그 뭐 갈대라든가 그 숙부쟁이 이런 우리 그 전통 자라고 있는 토종 식물을 성장을 억제하고 고사시키는. 이 일대를 양미역추 천지로 만든 건 다름 아닌 순천시. 순천시는 지난 2008년 경관 조성용으로 외래종인 양미역추를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생태계 교란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는 반대로 양미역추를 제거하기 위해 벌써 10여 년째 매년 수천만 원씩 쓰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야산. 제멋대로 자라난 칡덩굴이 도로 인근의 울타리와 표지판들을 휘감았습니다. 황폐해진 땅에서 왕성하게 자라나는 칡은 최근 전남 산림 문제에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라남도가 칡덩굴 제거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은 99억 원. 예산은 매년 늘어나 5년 만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지 난개발로 인해 대지가 매년 급격하게 황폐해져 칡을 제외한 다른 식물들은 사실상 자랄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는 탓입니다. 안 좋은 땅에서는 다른 식물들보다 훨씬 더 잘 자라요. 나무들이 벌채되고 계속 노출되고 또 소랄지 이것들 방목된 지역들 이제 그동안 산지를 개간해가지고 만들었던 밭들 이런 지역들이 이제 이런 지역들이 아무래도 잘 근무하고 그러죠. 최근 전남 산지 훼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지난 3년 동안에만 전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때문에 축구장 6천여 개 규모의 산지가 훼손됐는데 전남이 전체 면적의 4분의 2를 차지해 황폐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에다 벌목을 해서 태양광 그 발전 설비를 발전하는 것은 이거는 할 수 안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나무 하나 키우는데 뭐 1년, 2년 걸린 게 아니고 뭐 10년, 20년, 30년씩 키우잖아요. 그것보다 실이 더 많은 그런 정책이에요. 산지 훼손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해 말 뒤늦게 산림 복구와 대체 산림 조성 비용을 부과하고 산지 개발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자연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미숙한 행정 때문에 외래종의 몸살을 앓고 훼손되어 버린 산림을 되돌리는 데는 이미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